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 플래닛 일부 진행의 정한입니다. 여러분, 오는 4월부터 판매되는 실손 의료보험의 자기 부담금이 20%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실손 의료보험은 병원 치료비 중 국민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아서 환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인데요. 이렇게 되면 4월부터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하시게 되시는 분들은 국민 건강보험과 실손 의료보험으로 80%는 보장받고 나머지 20%는 스스로 부담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 보험 이슈 진단 시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플랜 119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언제든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알찬 정보 전해주실 분들이죠. 프라임에셋 임현경 지점장님, 정지인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오늘 두 분 첫 출연이세요. 두 분의 각오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임현경 지점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보험은 보험료 대비 효율적인 상품입니다. 보장성 보험은 보장성 보험대로, 저축성 보험은 저축성 보험대로 보험료 대비 효율성이 좋은 상품으로 찾아드리는 보험 전문가가 되어 보험으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정진 팀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예. 저는 국제공인재무설계사 CFP로서 보험플랜 119 시청자분들께서 보험을 가입하실 때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본격적인 보험 상담에 앞서서 보험 정보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죠. 보험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제가 앞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앞으로 의료 실손보험의 자기 부담금이 두 배로 인상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임현경 팀장님, 이와 관련한 자세한 소식 좀 전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2015년도 4월 1일부터 자기부담금이 현행 10%에서 20% 인상이 됩니다. 2009년도 8월 이전에는 자기부담금이 0%로 100% 보장이었던 상품이었는데요. 이것이 두 달간 유예를 주면서 자기부담금이 10%로 늘어났습니다. 2014년도 4월부터는 선택형, 표준형은 20% 자기부담금, 선택형은 10% 자기부담금 상품들의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설계사님들과 플래너님들이 표준형 대신에 선택형 상품으로 의료실비 특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당국은요 2009년에 실손 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을 10%로 신설한 바 있죠. 그런데 이 자기부담금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한 건 2009년 이후 6년 만인데요. 정진 팀장님, 금융당국이 이 자기부담금 조정에 나선 이유가 뭔가요? 아, 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 의료보험은요 자기부담금이 10%인데요. 금융당국에서는 요 자기부담금이 낮아서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그 다음에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요즘엔 병원에서 실손 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비급여 치료를 권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이 늘어나면 보험사는 예상보다 보험금을 많이 지급해서 보험료를 올리게 되고 다시 보험 가입자는 인상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부담금이 커지면 불필요한 진료가 줄어들어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실손보험료 안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과잉 진료를 이제 줄여서 보험금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임현경 지점장님, 이제 4월 1일부터 보험금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제 보험료가 이제 변동이 되는데요. 우선 실손의료비, 특약보험료의 자기부담금 비율이 10%에서 이제 20%로 늘어났으니까 보험금 청구 시 손해율이 이제 작아질 예정입니다. 왜냐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기부담금 비율, 그러니까 과잉진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막고자 변경을 하는 건데요. 이를 바탕으로 하게 되면 현재 보험료가 약 10% 정도 안팎에서 줄어들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신 질병특약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대 수명이 높아지는 관계로 질병 손해율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보험료는 이제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중금리에 영향을 미쳐서 기준금리가 이제 하락되고 그다음에 보험사의 예정이율도 이제 하락되기 때문에 보험료는 상승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 때문에 보험료가 변동이 됩니다. 네, 그럼 제가 궁금한 점이 이번 달 말까지 판매되는 상품과 또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예. 현재 실손 의료비는 이제 5년 갱신형, 3년 갱신형, 1년 갱신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5년 갱신형 또는 3년 갱신형 실손 의료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보험 만기, 그러니까 80세나 100세 만기 해당 기간까지 자기 부담금이 그대로 유지되십니다. 그런데 1년 갱신형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15년 뒤에 실손보험을 재가입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재가입하는 시점에서 자기 부담금 10% 상품이 판매되지 않는다면 20% 상품을 이제 가입을 하게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자기 부담금이 20%로 적용되게 되시는데요. 근데 이제 자기 부담금이 증가하게 되면요. 실손보험료 한 10% 정도 인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이라든지 손해율 증가 이런 거에 따라서는 보험료가 오르겠지만 자기 부담금이 커지면 실손보험료는 10% 정도 내려갈 겁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요. 이제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의 자기 부담금이 증가된다고 하니까요. 이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험 이슈 진단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함께 알아봤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시청자분들과 전화 연결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보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보험 상담받고 싶으시거나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대는 변했는데 달라지지 않는 보험 가입.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모르면 손해지만 알면 돈 버는 것이 바로 보험 플랜입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님들은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지 참 궁금한데요.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뵙기 전에 간략한 포트폴리오 내용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28세 남성분으로 한화손해 통합보험 가입하셨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필요해 보이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10월에 가입하신 100세 만기 보험으로 매달 10만원 납부하고 계십니다. 오토바이 사고 시 보장 가능한 보험은 있는지 네, 문의 주셨습니다. 네, 더 자세한 내용은요,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오토바이 사고 시 보장 가능한 보험 문의 주셨는데요. 혹시 종사하는 일이 오토바이와 관련된 일이신가요? 예전엔 관련돼 있었지만 지금은 관련돼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제가 정진 팀장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네. 자세한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오토바이 사고 시에도 보장해 주는 보험이 있는지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네. 시청자님이 오토바이 사고로 다치셨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는지 물으시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아, 예. 일단 기존에 하나 손해보험에 통합보험을 가입을 해주셨는데요. 이 보험도 아예 보장이 안 되는 건 아니세요. 네. 근데 제약이 좀 상당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기존 보험은 이제 일을 하다가 업무적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셨을 때는 보장이 안 되시고요. 네. 일회적 사고, 우연히 이렇게 어쩌다가 한번 발생한 사고, 요런 경우에만 간헐적으로 좀 보장이 되시거든요. 예를 들면은 친구 오토바이를 한번 이렇게 우연히 타게 됐는데 사고가 나버렸다. 이제 요런 거는 이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으신데요. 음식점에서 이렇게 배달 일을 하시다가 사고가 발생하셨다. 요런 거는 이제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아, 근데 이 보험 중에 종신보험하고 이런 정기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은요. 오토바이 사고 시에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제약 없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보험 가입할 때 오토바이를 운행한다면은 요게 이제 후유장애 보험금을 많이 가입할 수 없다거나
입원 일당을 좀 가입할 수 없다거나 이런 제약이 좀 따르기는 하세요. 시청자분 혹시 현재 오토바이 운행하시나요? 예전에는 운행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아, 예. 운행 안 하신다면 가입금액 선택이나 특약 선택에 있어서 제약이 없으시겠네요. 아, 그러면 네. 그런데 예. 보험 가입 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되면 보험사에 알려야 된다고 하던데 그래도 계속 보장받을 수가 있나요? 아, 예. 기존에 가입하신 하나손해 그 통합보험은요, 이 상해보험의 일종이어서, 이 보험 가입할 때만 알릴 의무가 있으신 게 아니라, 보험 가입한 후에도 보험회사에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으시거든요. 예를 들면, 뭐, 직업이 바뀌었다거나, 오토바이를 운행하게 되신다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보험회사에 알려주셔야 되는데요. 이 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은, 가입할 때는, 이 내가 직업이 뭔지 그 다음에 오토바이를 운행하는지 이런 거를 좀 알려줘야 되지만은 가입한 이후에는 굳이 뭐 직업이 변경됐거나 오토바이를 운행한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에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회사도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오토바이를 가입할 때 운행하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가입한 이후에는 사고 나도 뭐 문제없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보험료는 얼마나 들어가나요? 요거는 이제 보장금액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요.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은 보험료는 한 10만원 이상 들어갈 것 같고요. 정기보험으로 이제 가입을 하신다면은 한 5만원 내외로 좀 들어갈 것 같네요. 하나보험을 아버지께서 들어주신 건데 잘 들어놓은 건가요, 이게? 아, 그래. 그럼 혹시 이 보험증권 보고 계세요? 네,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보험증권 내용을 한번 좀 읽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아, 예. 일반상해 사망후유장애 1억 원, 일반상해 예. 후유장애 1억 원, 예. 일반상해 소득상실 위로금 1천만 원, 예. 교통상해 후유장애 1천만 원, 예. 일반상해 시 상해 임시생활비 3만 원, 예. 일반상해 간병비 100만 원, 실손의료비 상해통원형 갱신형 외래 25만 원, 처방조제비 5만 원, 실손의료비 종합입원형 갱신형 5천만 원, 상해수술금 위로금 갱신형 30만원, 중대한 특장 상해수술 시 상해 수술비 500만원, 골절진단비 20만원, 골절수술비 20만원, 화상진단비 20만원, 화상수술비 50만원, 중증화상 화상 및 부식진단비 2천만원, 강력범죄 위로금 300만원, 가족 일상 생활 대상 책임 갱신형 1억 원, 질병 사망 갱신형 1억 원, 암진단비 1천만 원, 암진단비 갱신형 4천만 원, 암 입원비 10만 원, 암수술비 200만 원. 아, 시청자님, 이거 네. 말씀하신 데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게 네. 특약이 되게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굉장히 네, 그래서 많이 제가 좀 네, 중요한 것만 좀 몇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아, 지금 여기는 암보험이 한 얼마 정도 설정이 돼 있어요? 잠시만요. 예. 암 진단비 1000만 원, 암 진단비 갱신형 4000만 원, 암 입원비 10만 원, 암 수술비 200만 원 이렇게 돼 있네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손 의료 보험에 네. 이게 가입이 돼 있으신 거죠? 아까 좀 처음에 실손 의료비 좀 읽어 주셨거든요. 네. 예, 그러시죠? 그리고 이게 사망 부장은 얼마 정도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잠시만요. 네. 질병 사망은 예. 1억 원 돼 있고 예. 일반 상해 사망 후유장애는 1억 원 이렇게 돼 있네요. 둘 다 아, 1억 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거 봤을 때 네. 암 진단비는 4천만 원이 갱신형으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 돼 있으시고 그다음에 보면은 시청자분께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시청자분한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네. 위험들에 대해서 보장이 여러 네. 가지로 좀 종합적으로 좀 많이 설정이 돼 있어요. 네. 예. 아, 그런데, 요깐, 아까 말씀하신 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갱신형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 그게 약간 네. 조금 아쉬우세요. 왜냐하면은, 아, 네. 이 보장기간이 이제 계속된다고 하면은 보험료가 계속 좀 올라가는 형태로 돼 있거든요.
네. 예. 그래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비갱신용으로 하는 게 총 보험료를 좀 적게 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네. 좀 비갱신용으로 좀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예. 듣는 게 더 예. 잘 알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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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님 좀 도움 되셨어요? 네, 도움이 많이 됐네요. 네, 저희가 방송 끝나고 더 자세하게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봐야겠죠. 역시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성분으로 교복 큰사랑 플러스 CI 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필요해 보이죠?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2월에 가입하신 보험으로 특약 포함 80세 만기형입니다. 보험료는 매달 165,400원 납입하고 계신데요. 지인을 통해 보험 가입하셨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보험은 없는지 질문해 주셨네요. 네, 시청자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지금 현재 가입된 보험은 이 CI 보험에 없으신가요? 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제가 임현경 지점장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자세한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교부생명 큰사랑 플러스 CI 보험을 가입하셨네요. 네. 예, 이 상품 어떻게 이제 가입을 하신 건가요? 네, 30대 여성인데요. 아는 분이 보험을 추천해서 가입을 했는데 제대로 가입한 건가 해서요. 그리고 또 제가 여성이라서 추가할 부분이 없을까요? 아, 혹시 그러면 가입된 내용을 지금 보고 계시나요? 네. 보고 계시면 제가 좀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분이 있어서요. 네, 네, 지금 보고 있어요. 아, 네네. 그럼 나이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시나요, 정확하게? 네, 35살이에요. 아, 35세시고요. 네. 어, 직업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사무직이에요. 아, 사무직이시고. 네. 가입 시기가 이게 대략 언제쯤이신가요? 2012년도 2월에 가입했어요. 아, 2012년도 2월이시고요. 네. 아, 납입 기간은 보통 몇 년 납으로, 이 보험 같은 게 몇 년 납으로 하셨죠? 20년 납입이에요. 네, 20년 납. 그러면 하나만 더. 그 주기약인 사망보장 부분이요. 네. 이것은 얼마로 책정되어 있나요? 1억 원이요. 1억 원이에요? 네. 밑에 이렇게 증권 보시면 밑에요. 네. 특약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혹시 그거 불러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네. 네, 그거 좀 네. 불러주실래요? 네. 병원 치료비 보장해주는 특약이 있고요. 네. 그리고 실손 의료비 특약 갱신형 1종 종합 2번 5천만 원. 아, 네, 2번. 네. 네, 그리고 실손 의료비 특약 갱신형 1종 종합 통원 5천만 원. 통원 5천. 예, 재사망 특약 5천만 원, 80세 만기고요. 아, 재사망이 80세 만기요. 네, 재상해 특약 3천만 원도 80세 만기요. 아, 네. 예, 네, 그리고 재치료비 특약 1천만 원, 80세 만기. 네. 예, 암 입원 특약 2천만 원. 네. 입원 특약 2천만 원. 교보 수술 특약 갱신형 1천만 원, CI 추가 보장 특약 2천만 원이 있어요. 이렇게 가입돼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혹시 그거 왜 갱신형 특약들도 좀 눈에 보이시나요? 예, 갱신형 특약이 좀 눈에 많이 보이는데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제가 뭐 좀 추가해야 될 거 없을까요? 알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저한테 뭐 알려주셨으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우선 이 CI 보험에 대해서 설명부터 조금을 해드릴게요. 네. 이 주계약인 이 그 교복 큰사랑 플러스 CI 보험 같은 경우는 주계약인 사망보장 부분에 그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등과 같은 진단을 받았을 때 50% 내지는 80%를 선지급해주는 상품이고요. 네. 부가적으로 밑에 아까 말씀하셨던 특약들 같은 경우는 80세 만기형 특약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이렇게 이제 진단비와 치료비 정도 위주로 구성된 이제 보험 상품인데요. 혹시 그 선지급 50% 내지는 80%에 대한 선지급은 그 가입하실 때 플래너님이랑 설계사님한테 이야기를 좀 들으셨는지? 아니요, 못 들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이 CI 보험은요,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CI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중대한 질병, 이 중대한 질병을 이제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중대한 암이라든지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신경색증 진단비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대한이라고 붙은 암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암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1.5mm 이상의 치면과
치매 상태가 이제 있으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대한 질병 같은 경우는 중대한 뇌졸중 같은 경우는 후유 장애가 25%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 같은 경우는 좌심실 박출량이 55%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 조건이 보험금 지급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상품이라는 것을 이제 보시면 설명드렸던 거를 이제 기초로 보시면 뭐 까다로운 부분이 좀 많고요. 그래서 이 근데 중대한 질병은 이 CI 보험금의 100% 정도를 비율로 봤을 때 이 중대한 질병이 한 50%에 해당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질병 중대한 수술비라고 하는 특약 요것이 한 약 10% 정도 해서 지급 전제 조건이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주로 이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이제 남성 가장들이 배우자나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사망 보장도 좀 준비하고 본인의 이제 사망 보장 이외에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지금 여성분이시잖아요. 네. 여성분이시니까 사망에 대한 니즈는 별로 없으시잖아요. 네. 혹시 기혼이신가요? 미혼이신가요? 미혼이에요. 아, 미혼이시고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CI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 종신보험보다는 그 중대한 질병과 중대한 수술비 등을 이제 추가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종신보험료 자체도 한 30% 정도 내지는 이제 40% 정도 비싼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이 상품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실지는 제가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이 보험을 유지하길 원하시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나요? 그건 모르시겠죠? 네. 우선 이 보험을 유지를 한다는 전제 조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사망보장이 굳이 필요 없으시니까 미혼 여성이고 사망보장의 니즈도 크게 없으시니까 주기약 사망보장은 최소한으로 줄이시고요.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준비가 되는 특약들을 이 주기약과 연동이 됩니다. 부가적 특약들이 80세까지 보장하는. 그래서 네. 주기약 부분을 줄이게 되면 이 특약들에 대한 약간의 이제 감액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네. 그걸 같이 줄인 다음에 여성에 관련된 진단비인 뭐 유방암이라든지 뭐 자궁경부암이라든지 자궁암 이런 걸 보완할 수 있는 상품을 좀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력이 있다면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증보다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 진단비 같은 이런 보장 범위 넓은 상품 같은 것으로 이제 준비하시면 좋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 165,400원이죠 보험료 납입하시는 네. 게 네 너무 비싸요. 네 보험료가 생각보다 좀 나가시니까 기존 보험이 이 보험을 이제 과감하게 없애시고 현재 가장도 아니시고 네. 그다음에 사망 보장 부분도 크게 필요 없으시니까 실질적인 병원 치료비 보장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중대한이란 단서조항 붙지 않고 그냥 무조건 보장해주는 그런 암진단비와 이대질환 진단비 등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네. 대신 암보험을 준비하실 때 현재 우리나라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상품들을 보면 대장정막내암이라고 하는 암진단비 상품이 있습니다. 이 대장정막내암을 보장해주는 보험사가 몇 개 없습니다. 100% 보장해주는 회사요. 네. 현재 대부분 보험사들은 10% 정도 보장을 하고요. 대장정막내암을 보장해주는 100% 보장해주는 회사는 총 5개 정도 보험사가 지금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여기서 상품 이름 말씀드린 그렇고 뭐 H사나 네. L사나 네. N사나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대질환에 대해서는 기존 생명보험사에서 뭐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 이런 보장이 아니라 뇌졸중, 그러니까 뇌출혈은 혈관이 터지는 증상을 얘기하는 거고 뇌경색은 그거보다 전 단계인 혈관이 막히는 증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막히고 나서 터지기 때문에 뇌출혈과 뇌경색 부분을 다 보장도 하고 그보다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네, 일반적으로 모든 혈관 질환이잖아요. 뇌혈관 질환 보장도 되고 심장에 대해서 급성심근경색증이 아니라 심장 질환을 보장해주는 보험사 상품으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보장해주는 회사 상품으로 하시면 좋고요. 네. 이렇게 구성하시면 현재 납입하시는 165,400원 정도의 보험료보다도 많은 저렴하면서도 보험료 효율성 있는 상품으로 가능할 것 같고요. 여성분에게 꼭 맞는 상품으로 구성이 되고요. 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연락처 남겨주셨으니까 네. 자세한 상담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이 끝난 이후에 네. 따로 연락드려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임현경 지점장님께서 두 가지 방법 제시해 주셨어요. 현재 이 CI 보험 주계약을 삭감하고 유지하셔서 보험료를 좀 절약하시든지 아니면은 해지하시고 손해보험사 상품으로 보험 보완하실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도움 좀 되셨어요? 네, 많이 됐습니다. 네,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님 만나봐야겠죠. 역시 그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1살 여성분으로 ING생명 라이프케어 CI 종신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에 가입한 보험으로 월 납부액은 99,160원입니다. 현재 가입된 보험에 특약 갱신형이 많은데 괜찮을지 문의 주셨습니다. 네, 전화 연결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가입된 CI 종신보험 특약 갱신형 많아서 보험료 부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아, 네. 좀 네, 걱정이에요. 걱정되시죠? 네네네. 네, 네, 제가 정진 팀장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이 보험료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없는지 한번 자세한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ING생명 이제 CI 보험을 가입해 두셨는데요. 혹시 뭐 다른 데 또 가입해 두신 보험은 없으신가요? 흥국화재 쪽에 실손보험 하나 있고요. 예. 그리고 라이나 생명의 치아보험 있어요. 아, 예. 그 ING 보험엔 갱신형 특약이 많이 있으신 건가 봐요? 네, 대부분 갱신형인 예. 것 같아요. 예. 아, 근데 혹시 보험증권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보고 있어요. 아, 예. 그럼 어떤 특약들이 있는지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아, 주계약으로 예. 종신보험 그 가입금액도 말씀드려야 되나요? 예, 가입금액도 한번 예, 좀 읽어보세요. 네, 종신보험으로 5천만 원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정기특약으로 5천만 원, 예. 재사망특약 1억 원, 예. 재상해특약 1억 원, 예. 그리고 뇌출혈 진단 특약 3천만 원, 예. 갱신형이에요. 예.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 특약 갱신형 3천만 원, 예. 그리고 입원 특약 갱신형, 그리고 한 번 더 CI 보장 특약 5천만 원 있고요. 예. 암 진단 특약 1천만 예. 원, 예. 암 수술 입원 특약 200만 원, 예. 수술 특약 2천만 원, 예. 고도 장애 특약 4천만 원, 예. 네, 이렇게 있어요. 아, 예. 다른 보험도 말씀드려야 되나요? 예, 그것도 한번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네, 흥국화재 예. 보험에는 예. 일반상해 사망 2억 원 있고요. 예. 골절 진단비 10만 원, 예. 교통상해 부상 처리 비용 600만 원, 예. 상해 수술비 30만 원, 예. 암 진단비 1000만 원, 예. 여성 특정 질병 수술비 150만 원, 예. 부인과 질병 수술비 50만 원, 예.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 1000만 예. 원, 예. 그리고 뇌졸중 진단비 1000만 원, 예. 충수염 수술비 30만 원, 예. 16대 특정 질병 수술비 100만 원, 예. 14대 특정 질병 수술비 150만 원, 예. 질병 수술비 30만 원, 예. 그리고 갱신형으로 상해 통원 의료비 외래 25만 원, 예. 처방 조세 5만 원, 예. 질병 통원 의료비 외래 25만 원, 처방 조세 5만 원, 예. 종합입원 의료비 5천만 원, 예.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1억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예. 그 보험은 어떻게 종합적으로 잘 가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 말씀하신 네. 대로 ING 보험엔 갱신형 특약이 많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네. ING 상품은 대부분 이 특약들을 갱신형으로밖에 설정할 수 없도록 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가입되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갱신형 특약들은 지금은 보험료가 저렴하신데요. 예, 5년마다 이제 갱신이 되는데 그때마다 보험료가 올라가서 나중에는 이제 보험료가 좀 많이 부담이 되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네. 총 납입 보험료를 비교해 보면요, 아마 비갱신형으로 가입하는 거랑 비교해 봤을 때 한 네. 두세 배 정도 좀 더 내게 되실 거예요. 아,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예. 그 제가 이 갱신형 또 비갱신형 두 가지 다 설계할 수 있는 보험 상품으로 한번 보험료를 비교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100세 만기로 해서 비교해 봤을 때는 한 서너 배가량 차이가 나고요. 80세 만기로 해서 비교했을 때는요. 한 두세 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시청자님은 갱신형 특약으로 보장되는 내용을 한 15년 정도 짧게 가져가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만기인 한 80세까지 좀 길게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80세까지 길게 보장받아야죠. 아, 그럼 추가되는 보험료가 부담이 안 되신다면 이 갱신형 특약들을 해지하고 이 비갱신형 그 보험으로 새로 가입을 하시는 게 이 보험료 납입 측면에서 훨씬 더 좀 적게 보험료를 훨씬 더 절약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 그러면 보험료가 어느 정도 얼마나 추가되는 거예요? 아, 예, 그거는 이제 보장 금액에 따라 달라져서요. 그럼 방송 끝나고 연락을 드리고요. 혹시 뭐 더 궁금한 건 없으세요? CI 보험이 안 좋다고들 하던데 제가 지금 가입된 거는 괜찮은 건가요? 아, 예. 일단은 CI 보험 이제 주계약 같은 경우에는요. 이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해 주거든요. 근데 요게 일반 손해보험 회사에 암 진단비라든지 뇌졸중 진단비,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 요런 거랑 비교해 봤을 때는 보장이 더 좋지는 못하세요. 예를 들면은 암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없지만요. 이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CI 보험에서는 뇌출혈이 발생했어도 후유장애가 20% 이상 남아야지 보험금이 지급되는데요. 이 뇌졸중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뇌출혈이 발생했어도 보험금이 지급되고 뇌출혈 뭐 전 단계 뭐 뇌경색이라든지 뭐 경동맥 협착 이런 것들에서도 이제 보험금이 지급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장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아주 좋은 보험이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요. 예, 사람마다 이 필요로 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고객님께서 아니 시청자분께서 지금 필요라는 부분을 이 CI 보험이 충분히 커버하고 있다고 하면은 요 보험도 시청자분한테는 좀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안 좋고 좋고는 요거는 시청자분께서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이제 그거를 갖다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어떻게 도움은 잘 되셨나요? 네, 많이 됐어요. 아, 예. 그러면 제가 방송 끝나고 한번 연락드려서 더 자세하게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정진 팀장님께서 보장을 15년 이상 길게 가지고 가신다면 이 갱신형 보험 해지하시고 추가로 이제 비갱신형 보험에 가입하실 것을 네, 권유해 주셨습니다. 좀 도움 되셨어요? 네, 도움 됐어요. 네,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청자분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역시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분으로 세 가지 보험에 가입하셨네요. 메리츠화재 알파플러스 보험, AIG생명 원스톱 암보험, 그리고 ING생명 라이프케어 CI보험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볼게요. 메리츠화재의 알파플러스 보험은 2009년 6월에 가입하신 보험으로 100세 만기형이시고요. 매달 5만 2천 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AIG생명의 원스톱 암보험은 2006년 4월에 가입하신 80세 만기 보험으로 월 납입료는 5만 8천 원입니다. 마지막 ING생명 라이프케어 CI보험은 2012년 11월에 가입하신 보험인데 100세 만기형으로 매달 15만 3천 원 납입하고 계시네요. 어머니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데 금액을 줄일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연결 통해서 알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보니까 이 세 가지 보험만 해도 26만 원이 넘어요. 좀 부담 되실 것 같아요. 아, 네, 처음에 가입할 때보다는 이게 다 좋다고 해서 들긴 했는데. 그쵸. 너무 이제 부담이 돼서요. 네. 그럼 제가 임현경 지점장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보험료 절약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자세하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세 가지 상품 가입하셨네요. 아, 네. 어머니 걸로 세 가지 가입했습니다. 네,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 엄마는 53세시고요. 아, 그럼 어머님 직업이 주부시겠네요? 아, 네. 집에서 주부 일 하고 계세요. 아, 네. 보니까 2006년도에 암보험 가입을 하시고 2009년도에 실손보험 가입하시고 뭐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CI보험을 2012년도에 가입한 것 같은데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아, 대략 그 보험 상품마다 다 납입 기간들은 납입은 몇 년간 납입하시는 걸로 하셨나요?
그때 설계사님이 20년 동안 내는 걸로 해주셔갖고 전부 다 20년 동안 내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아, 그러세요? 예, 대략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상품이 무슨 상품인지 아니까 제가 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선 그 첫 번째, 2006년도에 가입하신 AIG 생명의 원스톱 암보험은 80세까지 보장하는 암 상품입니다. 이것은 비갱신형 상품이고요. 암보장 범위가 넓은 일반암 위주의 상품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외암으로 분류되는 뭐 제자리암이라든지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그 다음에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이제 보장하는 상품이고요. 단 특약 구성에서 이 AIG 생명의 원스톱 암보험 보면 정기 특약을 이제 과도하게 드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사망보장에 대한 니즈가 없으시다면 정기 특약은 감액이나 최소한으로 줄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09년도에 가입하신 메리츠화재의 상품은 입원 시 1억 원 보장에 통원 시 30만 원 보장, 자기부담금은 0원인 상품입니다. 실비 부분이 그렇게 해당이 되고요. 특약들은 80세까지 보장되는 상품들이고요. 예, 특이할 만한 점은 이 상품에는 일반상해 의료비라는 특약, 그 당시 2009년도의 상품들은 일반상해 의료비 특약을 이제 마음대로 넣었었는데 현재는 이제 없는 특약이에요. 이것은 사고로 입원이나 통원 시 본인 부담금이 0원이고요. 100% 1000만 원 한도, 최대 1000만 원 한도까지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부가적으로 이제 특약들을 80세까지 넣었을 텐데 보시면 이제 수술비 특약, 뭐 골절 진단비, 골절 뭐 수술비, 화상 진단비, 화상 수술비, 뭐 이런 몇 가지 특약들이랑 여성 질환들, 남성 질환들 뭐 이런 특약 몇 가지 넣었을 거고요. 그러면서 이 상품은 100세까지 보장하면서 의료실비를 보장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유지를 하는 걸 권해드리는데, 대신 갱신 때 자기 부담금이 0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폭이 현재 상품보다는 높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2012년도에 가입하신 이제 ING 생명의 이제 CI 보험 상품. 요것은 이제 주계약 부분과 이제 갱신형 특약으로 좀 이루어져 있는데요. 갱신형이 좀 많을 거예요. 어머니 보험료 봤을 때 특약들도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보험료가 아까 보시니까 15만 3천 원 정도인데, 어머니 보험 특약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맞죠? 아, 네. 갱신형으로 좀 여러 가지 특약이 많이 있네요. 주계약 부분은 사망보장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아, 사망주계약, 여기 5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 그래요? 그 ING 생명의 그 라이프케어 CI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주계약 부분, 중대한 질병이나 뭐 중대한 수술 시에 대한 보장, 사망보험금의 50% 내지는 80% 선거 지급해주는 조건인 CI 보험이고요.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갱신형 특약으로 인해서 수술비나 입원 일당, 뭐 재사망, 재후유장애 등 이런 걸로 이루어진 폼이고요. 중대한 단서 조항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받기가 좀 어려운 상품이기도 하고요. 아까도 제가 요전 사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남성 가장들이 배우자나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의 사망 보장도 좀 준비하고, 그다음 그 남은 가족들에 대한 뭐 생계 유지 수단으로도 사망 보장도 좀 준비하고, 뭐 중대한 질병에 대한 보장도 하는데, 어머님은 지금 두 사례에 대해서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또 경제 주체도 아니시잖아요, 어머니가. 네. 네, 그러시니까 사망 보장보다는 어머니께서 살아가시면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병원 치료비와 여성 질환이나 노인성 질환들 이런들의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받도록 구성하시는 것이 좋고요. 특약들 지금 CI 보험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갱신형으로 이제 구성된 상품이기 때문에 이 보험은 보안보다는 CI 보험 기존의 메리츠 화재 2009년도에 가입하신 의료 실비와 원스톱 암보험 2006년도에 가입하신 상품만 유지를 하되 2012년도에 가입하신 이 보험은 보안이나 삭제를 하지 마시고 해지를 하시고 어머니에게 필요한 보장 위주로 재구성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전 사례에도 말씀드렸지만 3대 질병 암 같은 경우도 대장정막 내암을 100% 보장해주는 회사 상품들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4월부터는 없어진다고 하니까요. 3월까지만 가입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 감안하시고요.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 2대 질환 중에서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부분인데 이 부분도 남아있는 보험사 상품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 중에서 어머니께 맞는 모자란 부분을 채워서 구성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뭐 L사나 그 다음에 H사
그다음에 M사 상품들 같은 것들을 이제 추천을 하고요. 이렇게 구성하시면 이제 CI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 말 기존 보험을 이제 해지했으니까 보험료 많이 절감된 부분 한 15만 원 돈이 절감이 됐으니까 이거의 절반 정도 되는 금액으로 기존 메리츠 화재와 그다음에 원스톱 암보험 상품을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상품이 가능할 겁니다. 이 연락처 남겨주셨으니까 제가 자세한 상담은 뭐 추가적인 상담이나 이런 것은 방송이 끝난 이후에 다시 연락드려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현경 지점자님께서는요, 일단 메리츠 화재 보험 이거 유지하시고요. 그리고 암보험은 우리 어머님에게 불필요한 특약은 해지하신 후에 유지하시고, 요 CI 보험은 이제 갱신형 보험료이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 있으실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해지할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좀 도움 되셨어요? 아, 예, 많은 도움 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더 자세한 내용은 방송 끝난 후에 또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과의 전화 상담을 모두 진행했습니다. 네, 아직 상담받고 싶은 보험이 있으시다, 혹은 보험에 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와 문자 모두 열려 있습니다.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빠르고 확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현명한 보험 가입으로 보험 재테크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어떻게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서 보험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 저희가 사례를 분석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사례는요, 36살 남성분이라고 하시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은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컨설팅을 의뢰하기 전 36살 남성분은 총 3가지 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모두 삼성화재 보험이네요. 올라이프 슈퍼보험은 80세 보장에 납입기간은 20년으로 2008년에 가입하셨는데요. 보험료는 매달 7만 5천 원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시대건강파트너보험은 100세 보장에 납입기간은 20년으로 2010년에 가입하셨는데요. 보험료는 매달 6만 4,830원이었습니다. 마지막 통합 슈퍼플러스 보험은 100세 보장으로 납입기간은 역시 20년인데요. 2013년에 가입하신 보험으로 매달 5만 원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보험에서 총 18만 9,830원 매달 납입하고 계셨네요. 네, 컨설팅을 의뢰하기 전 남성분의 보험 가입 상황이었는데요. 정진 팀장님, 이 남성분의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컨설팅을 의뢰하게 된 건가요? 아, 예. 기존의 의료 실비, 진단비, 사망보험금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장을 잘 해두셨는데요. 이 보험의 특약들이 대부분 갱신형 특약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는 게 나을지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기존의 보험에서 이제 네.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아, 예. 일단은 기존 상품은 갱신형 특약들로 이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갱신형 특약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적을 때 가입해가지고 보험료가 저렴한 효과, 이거는 좀 상당히 적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이유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보험을 할 때 해지하는 거를,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거를 이제 권해드렸는데요. 일단은, 변경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존에는 질병사망보험금이, 7천만 원, 이렇게 설정이 돼 있었는데요. 요거 7천만 원을 컨설팅 하면서 요거를, 금액을 0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해사망은 3억 3천만 원, 이렇게 설정이 돼 있었는데요. 1억 7천만 원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후유장애에 대한 보장이 없었는데, 후유장애에 대한 보장을 1억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실손의료비가 5천만 원, 그 다음에 통원시에는 30만 원, 이렇게 설정이 돼 있었는데요. 요거는 그대로 이렇게 보장이 되도록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암 진단비는 기존에 8천만 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동일하게 8천만 원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을 해드렸고요. 고액암은 합계 1억 1천만 원이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1억 6천만 원까지 보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도 3천만 원 있었는데 그대로 3천만 원 금액이 보장되도록 설정을 해놨고요.
내추럴 진단비가 3천만 원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내추럴뿐만 아니라 뇌경색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변경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존의 보험을 이렇게 좀 해지를 하고 권해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갱신형으로 많이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서 기존의 갱신형 보험을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요. 지금은 보험료가 얼마 안 되지만은 나중에 가면 갈수록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게 되시고 또 총 내는 보험료를 비교해봐도 비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되시거든요. 일단은 그 부분 때문에 비갱신형으로 설정하려면은 기존 보험을 해지해야 돼서 그래서 해지하는 걸 한번 좀 제가 권해드렸고요. 그리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존 보험보다 보장 내용이 더 나빠지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장보다 보장 내용을 더 좋게 유지하면서도 보험을 갖다가 이제 유지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는 걸 또 권해드렸고요. 또 이 당시에는 상해 보험료가 많이 좀 인하가 된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기존보다 상해 보험료도 새로 가입하면은 좀 더 저렴한 조건으로 가입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좀 해지하는 걸 좀 권해드리고 새로운 상품을 가입하는 걸 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시고 그리고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질병 관련해서는 보장 기간이 80세까지였었는데 100세까지로 많이 늘어나게 되셨고요. 그리고 사망 보장은 많이 줄어드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미혼이시고 또 부양가족이 없으셔서 좀 보험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망보장을 좀 많이 줄여서 이렇게 좀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예. 네, 그러니까 예.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을 모두 해지하시고 지금 예. M사의 보험 예. 상품 두 개를 예. 추가로 하셨어요. 아, 예. 많은 보험 상품 중에서 M사를 추가하신 이유는 뭔가요? 아, 예. 일단은 M사는 이제 메리츠화재 알파 플러스하고 그다음에 MG손해보험의 원더풀 보험이었는데요. 일단은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비갱신형 특약으로 보장 내용을 설정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장 기간도 100세까지 길게 할 수가 있었고 또 사망 보장도 원하는 대로 최소화해서 설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리츠화재의 알파 플러스 보험을 선택을 하게 됐고요. MG 같은 경우에는 암보장에 대해서 높은 보장금액을 설정하면서도 또 타사에 비해서 좀 저렴한 보험료로 설계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요 보험 상품을 이제 선택해서 설계하게 됐습니다. 네, 비갱신형 특약을 선택함으로써 보험료가 차후에 오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도 이렇게 현명하게 보험 리모델링 하시고 건강도 생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보험 컨설팅 성공 사례를 화면으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모두 좋습니다. 저희 전화와 문자 모두 열려 있습니다.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험 관련한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 문자창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5686님이십니다. 2006년에 가입한 자녀보험 성인 상품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네, 이면경 지점장님, 이거 가능할까요? 아, 네, 가능합니다. 우선 2006년도에 이제 가입한 자녀보험 같은 경우는 만기가 주로 20세에서 30세까지 사이만 보장하는 상품이고요. 기존에 가입된 상품은 보험약관을 똑같이 적용하면서 100세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의료실비 특약은 자기부담금 10%이면서 100세까지 보장하는 상품으로 변경하시는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요. 진단비와 의료실비는 모두 100세까지 보장받으시려면 이제 새로운 보험으로 가입하시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 감안하시면 됩니다.
과거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 뭐 병력사항 같은 경우 있는 경우에는 의료실비 특약은 그냥 유지하시고 심사를 봐서 진단비 관련된 것만 한번 감안해 보시고요. 과거 질병이 없으신 경우에는 방금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을 따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기존 보험사에서 과거 병력사항이 있어서 다른 보험사나 인수가 안 되는 그런 조건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보험사, 당사 보험사에서 그 병력을 인정하고 100세까지 의료실비를 연장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약관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해주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것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시면 됩니다. 네, 병력사항 유무에 따라 다르겠네요. 병력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이 성인상품으로 변경 가능하시지만 병력사항 있을 경우에는 이게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실비만 유지하고 3대 질병 진단비 위주로 보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과의 문자 상담도 진행해봤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방송이 끝나더라도 시청자분들의 전화와 문자 상담 모두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보험 상담받고 싶으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3153-2599번으로 전화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플랜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